그 이제 위산 역류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한의학의 관점에서는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쨌든 위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염증을 일으킨다.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뭐 이제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어떤 밸브 역할을 하는 괄약근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보고 염증을 케어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한의학에서는 이 역류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주목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소화라는 것은 뭐죠?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씹고 식도를 거쳐서 위 거쳐서 소장 거쳐서 대장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소화 과정인데 이 과정의 특징은 뭐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긴다는 거죠. 소화는 내려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역류한다는 건 뭔가 이 우리 몸 내부에서 역류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기의 흐름을 중시하는데 이 역류하는 흐름이 먼저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주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식도염 외에도 속이 명치 아래가 답답하다, 더부룩하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때가 지났는데 밥을 안 먹어도 뭐 배가 고픈 줄을 모른다, 배에 가스가 찬다, 트림을 하는데 트림을 해야 시원하고 트림을 하면 이렇게 역한 냄새가 올라온다, 방귀 냄새도 지독해진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무형의 압력들이 이 부분에 형성이 되고 그게 자꾸 차 올라오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이 위가 놓여 있는 횡경막 주변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늘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미 일정한 힘들이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식들이 편하게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딱 압력의 정체, 긴장으로 되어 있는 압력의 정체를 풀어서 소화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요. 그러면서 어떤 뭐 속쓰림, 염증이 있다면 염증을 다스리는 거 또는 아니면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요즘 뭐 담을 다스리는 한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대사 산물, 병리적 산물인 담을 제거하는 걸 부수적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상적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소화의 흐름을 회복하는 게 저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흐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걸 먹으면 좀 좋을까요?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때 가장 1차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건 물을 한잔 마시는 겁니다. 물을 한잔 마셔서 산을 중화시켜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가공하지 않으니까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을 좀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쓴 나물들 이런 것도 저는 권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뭐 한약재 중에서 황연이라고 해서 아주 쓴맛이 나는 한약재가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그런 약재를 쓰기도 하지만 쓴 나물들을 먹으면 쓴맛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염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쓴걸 먹으면 우리가 화가 차올라와 있던 것들도 약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뭐 숨바귀, 고들빼기 이런 것처럼 좀 쌉싸름한 음식을 좀 즐겨 드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위산 역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환자분들이 다잘 알고 있어요. 뭐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셔요.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하루 내내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비로소 편하게 먹을 시간이 밤인 거죠. 밤에 야식이나 과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섭취들. 커피는 특히 우리가 식후에 커피를 마시잖아요, 많이들. 근데 커피는 아까 역류성 식도염 원인이 됐던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흐름들을 촉진하는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는 좀 식후에 바로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술도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죠. 네. 이완되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과략근들도 이완되고 술을 또 대부분 늦은 시간에 먹죠. 그쵸. 늦은 시간에 먹고 자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또 강한 향신료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면역력 환자들 많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제 현대인들의 그 면역력이 떨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면역이라는 걸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면역이라는 게 참 면역력이 좋다는 말처럼 네. 이렇게 막연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면역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왜 면역력이 좋은지 네.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체력이 좋은 사람이 면역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막 운동선수들도 코로나 때 코로나 다 걸렸잖아요. 네, 네. 만약에 체력이 좋은 걸로 치면은 그럴 건데 그쵸. 면역력을 막 근력처럼 내가 네. 몇 킬로를 들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혈액검사나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수치가 좋으면 무조건 이 사람 면역력이 좋아요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라는 말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말도 없는데 그래도 면역력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면 네. 면역력은 나를 지키고 내가 아닌 게 들어왔을 때 그걸 무력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능력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면역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몸의 상태를 최적화하는가 이걸로 이제 면역력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현대인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네. 뭐 스트레스와 역시 부실한 식사입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체로 백혈구의 어떤 운동성 기능들이 네.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기관들이 상당히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에너지나 자원을 다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실한 식사는 역시나 면역 시스템 또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의 일부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 또한 뭘로 만들어질까요? 내가 먹은 음식들을 그쵸. 재료로 네.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면역 세포들을 이루는데 면역 기능들에 필요한 영양들이 잘 공급이 된다면 면역계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급이 잘 안 된다면 당연히 면역 세포들의 활성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적당한 운동은 물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면역 어떤 활동들도 촉진하는 게 있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도한 운동 자체가 몸을 손상시키는 어떤 물질들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것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도 소비되고 자원도 소비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리고 한국인의 면역력 저하에는 저는 수면 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OECD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잠을 안 자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인의 경우에도 네. 아이들은 한 9시간 자고 성인은 한 7시간은 최소 자야 된다고 하거든요. PD님 몇 시간 주무셨나요? 전 5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잠을 적게 자거나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네. 미래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데 네. 내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미리 땡겨 쓰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땡겨 쓰는데 우리가 오래 살아요. 빨리 밝혔죠. 그럼 마지막 네. 가면은 없겠죠, 아주 막 지지부진하게 살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 처리하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세포 같은 것들도 없애고 네. 그러니까 복구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다 보면 오류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런 걸 다시 복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 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7시간 일해야 되는데 내가 6시간만 자요. 그러면 1시간 일할 분량이 남겠죠. 네. 이게 내일도 남고 모레도 남고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계속 할 일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은 면역계가
아, 나 못하겠어. 라고 두 손을 드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 그때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깊이 자야 된다, 잘 자야 된다 말을 하거든요. 네. 뭐, 깊이 자면 4시간, 5시간 자도 괜찮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자고 충분히 자야 됩니다. 절대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고 또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7시간을 잔다 해도 네.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잠을 자는 것과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 자는 잠의 효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 원체 라이프 스타일들이 뒤로 밀려 있잖아요. 네. 밤에도 뭔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낮 동안은 내가 매여 있는 생활을 하다가 밤에 비로소 자기 시간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환자분들 보면. 하지만 신데렐라처럼 12시를 넘기지 말라 네.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가장 안 좋은 어떤 수면 패턴이 낮밤이 바뀌어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낮에 일하는 일로 바꾸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낮밤이 바뀌어서 네. 근데 또 일정이 바뀌면 좋은데 교대 근무하잖아요. 그쵸, 예. 언젠가는 낮에 일하다가 언젠가는 밤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있다 한국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바꿔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네.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라는 어떤 고정관념 네. 많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건 이거네요. 밤늦게 자고 야식 시켜 먹고 사는 게 다 이제 완전 예. 이제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많죠. 예. 네, 의외로 밤에 늦게까지 먹고 자다가 네. 배가 찬 상태로 이렇게 잠을 그쵸. 자면 네, 면역력도 안 좋아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네. 생기고 다음날 얼굴도 붓고 네. 피부도 안 좋고 속도 불편하고 아주 다양하죠. 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면역력이 지금 뭐 좀 나쁜 상태인지 네. 그 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태인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뭐 증상적인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뭔가 거슬리는 게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네.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 어디가 인지가 되기 시작한다. 아프다, 저리다 뭐 이러면 뭔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네. 가장 뭐 일반적인 경우는 네. 감기가 잘 걸린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늘 우리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들어온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니까 보통 성인이 1년 평균 한두 번 감기 걸리는데 그것보다 자주 걸린다. 아니면 감기가 걸렸는데 한 달, 두 달 막 가요. 증상이. 때로는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고 또 뭔가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뾰루지도 나고 종기도 나고 어디도 헐고 아프고 그런 네. 염증이 자주 생긴다. 상처가 났는데 빨리 낫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뭘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늘 피곤하고 잠만 자고 싶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쪽 질염이라던가 네.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것도 면역 저하의 신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환절기 때 많이 생기는 알러지 증상들 네. 이런 것도 면역이 약해지면서 과민해진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아, 내 몸에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그 뭐 감염병이나 이런 거 돌다가 네. 우리나라만 유독 그 발병률이 떨어지거나 전염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마늘 때문에 그렇다. 아, 그렇죠. 마늘이 면역력이 좋은 건가요? 네. 마늘 면역력이 좋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마늘만 먹진 않잖아요. 우리 네. 흔히 말하는 김치들. 그렇죠. 김치 먹죠. 네. 김치는 발효식품이고, 네. 김치는 익히지 않은 나름식이에요. 신선한 채소를 어떻게 보면 저장했다가 먹는 것과 비슷하고 네. 또 발효식품이죠. 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들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 어떤 면역에 좋은 역할을 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까보셨어요? 네. 마늘 까면 어떠죠? 맵지 않나요? 맵죠. 네. 그리고 그 매운 것도 어디서 느끼죠? 눈. 눈에서 느끼고 양파 깔 때도 느끼죠.
양파나 마늘처럼 깔때 확한 것은 그게 이제 황 성분 때문이거든요. 오, 네. 그런 약간 우리가 알싸한 맛이 나는 것 그런 음식들에는 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면역 기능, 그러니까 해독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양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 좀 즐겨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선한 채소나 과일들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브로콜리도 그렇지만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식물들 좋고 해조류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호두나 이런 견과류, 종자류들을 많이 먹기 권하는데 이런 어떤 견과류나 종자류들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들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산패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뜨거운 열을 가하면 또 기름이 산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선한 것들로 신선하게 잘 보관했다가 열을 적게 가한 상태로 먹길 권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게 그런 냉압착한 생들기름입니다. 우리가 왜 한참 유행했던 거 있죠. 크릴 오일. 네네. 심해에 사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오일들. 네. 근데 저는 크릴 오일은 고래의 밥이잖아요. 네. 고래 밥 뺏어 먹지 말고 생들기름 드시라고 뭐 나물 무칠 때, 샐러드 만들 때 또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약처럼 한 숟가락씩 드시라고 권해요. 이제 가장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먹게 되면 장도 촉촉해지고 그래서 어떤 진액들, 윤활하는 작용도 있어서 대변도 쉽게 볼 수 있고 피부 건강에도 좋은 리놀렌산 같은 경우도 들어있어서 생들기름을 우리가 뭐 먼 나라에서 온 굳이 막 그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또 구미권에서는 남미나 이런 곳에는 아마시오 먹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멀리서 온 거 먹지 말고 우리 땅에서 나는 로컬푸드인 들깨로 꼭 짠 생들기름 자주 드시길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생들기름을 냉압착한 걸 일부러 찾아서 먹을 필요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깨도 종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열을 해서 기름을 짜면 고소한 맛하고 또 기름이 많이 나요. 그쵸. 그래서 이전에 이제 기름이 많이 나고 귀한 거니까 이렇게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면 가열하는 걸 통해서 파괴되는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또 안 좋은 성분도 너무 가열 방식에 따라 생길 수 있고 냉압착하면 들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들깨도 그렇고 참깨도 그렇고 깨 같은 경우는 냉압착한 것들이 좋은데 동의보감을 봐도 볶아서 기름을 많이 낸 건 음식할 때 쓰고 약으로 쓸 때는 이렇게 냉압착한 기름을 약으로 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냉압착한 기름이 뭔가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약성,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죠. 네.